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시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연말이 되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대부분 2주간 정도의 짧은 방학을 맡습니다. 대학생들도 기숙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직장 가운데도 이 성탄절과 신년을 맞이해서 일주일 이상 휴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 이브나 성탄일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날을 쉬는지를 철저히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일 또 성탄절 이 절기는 연말에 맞는 단순한 할로데이가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즐겁게 쉬는 하루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전 세계가 이 날을 왜 쉬는지를 확실하게 새겨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딱 주 25일이 주일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성탄 이브에 우리 음악부가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음악 예배입니다. 이번 2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메시아의 일부인 예언과 탄생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립니다. 이 메시아의 작곡자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본래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자입니다. 1685년에 태어나고 1759년에 소천했는데요. 이 개신교인 루터란 교회의 신자였어요. 헨델이 당시 영어 번역으로 번역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 영국에서 이제 다 읽혀지고 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쓴 시인 찰스 제넨스가 만든 오라토리어 가사를 자기가 송달받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메시아입니다. 174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년 전이죠.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처음 연주를 한 것이 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라토리오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성악 장르의 일종을 말합니다. 줄거리가 있는 곡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오페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라토리오는 연기를 하지 않고 주로 독창보다는 합창을 많이 하는 그 내용은 기독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오라토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면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프로페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속죄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전곡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곡을 들으면 거의 뭐 2시간 15분가량 되는데요. 이번 성탄에는 그 일부인 첫 번째 파트인 예언과 탄생만을 우리 음악부가 연합성가들에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처음 오케스트라가 시작하는 서곡 심포니아로 시작합니다. 보통 오페라는 오케스트라가 오버추어 서곡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17세기 18세기에 이 오케스트라 인트로덕션을 심포니아라고 했는데요. 짧은 심포니아 서곡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테너가 독창을 하게 되는데 그 독창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ye thy people Comfort ye my people 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로 만든 곡입니다. 그 메시아 그 악보에도 보면 그 위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오른쪽 처음 시작할 때 써 있어요. 그 이사야서 40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에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첫 번째 테너곡이에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첫 번째 테너가 노래 찬양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0장 1절에 3절 그 가운데 이 3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장성해 성인이 된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수님의 아주 그 어렸을 때 인펀트였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무렵에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그 무렵에라고 한 것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1장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온 인류를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예언한 날들과 이렇게 연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 이후에 예언자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00여 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커버넌트를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은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생활은 그대로 가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기에서 하늘 천자를 해서 천국이 나왔잖아요. 이 하늘나라 천국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주로 써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하늘나라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상호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죠.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을 때 그 돌아와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태영 장로님이 시나고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가는데 옆에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그 옆에 유대인이 자기 입을 탁 틀어막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남의 입을 허락도 없이 탁 하는 거. 그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내 마이 로드, 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읽는데 옆에 웬
에이시안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그대로 읽을 거다.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못 읽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성함을 부를 때 제 할아버님 성함이 곧자, 덕자, 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직접 부르는 것을 금기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늘, 천국,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세례자 요한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는 긴 책이잖아요. 그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40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긴 예언을 주시기 시작하는 게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징계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in my people.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하면 BC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받고 나중에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데, 사실은 예언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다고 하는 완전한 그 사역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예언에 따라 나타난 선지자와 같은 세례자 요한이 들판에서 외치는데,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강물에 요단강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걸 보면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회개하려고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왜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세례 이 회개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오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요한이 바리새파들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이런 위선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세례받는 곳에 나올 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안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사실 요한을 잡아다가 집어넣잖아요. 요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경고하는 겁니다. 워닝 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오라고 경고하였느냐.
실제로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이 와서 세례받으려고 하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위선자들, 히포크릿, 이 위선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보통 종교 의식에 행하는 혹은 회당에 행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된 삶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삶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도 제가 세례식 거행할 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죠. 과거와 같이 내 육신 중심으로, 내 욕망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삶 위주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세례 요한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할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라.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돌들 가지고도 유대인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은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 후에 내가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는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요, 이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랑은 비교가 되지 않으신, 사실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게 뭐냐, 이게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명확히 뭐라 이렇게 어디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심판이라는 맥락과 어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도 그 보면 더 그런 의미에 가깝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있다 했어요. 우리 오래전에 한국 가정에서는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있어도 기억합니다. 집에 키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영어로는 winnowing fork라고 하는데요. 쌀을 사오면 그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키로 다 걸러서 뭘 건너야 되죠? 겨 다 날려보내면 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키에 남아있는 게 쌀하고 또 뭐가 있어요? 돌. 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돌도 걸러내고 겨도 걸러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저도 서울에 살았는데 저희 할머님 고모님이 키질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쌀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알곡을 골라내고 쭉정이를 걸러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성인으로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해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에게 이루어질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모양만 그럴듯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주목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는 폭언을 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들을 향한 책망만 됩니까? 우리들을 향한 경고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할 때 우리를 향한 워닝, 경고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엔드타임,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얻을 그 영광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골라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12월 1년의 마무리를 짓고 또 성탄일을 전후로 해서 식구들이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 속에, 내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보이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단강 광야에 나타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하여 감사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돌아보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며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